다음에 숯이지. 숯도 좋아야 되고. 엄선된 1등급 돼지 갈비만을 사용해 특제 양념장 부어 하루 동안 채워주면 준비 완료. 이렇게 생갈비로 하면 바로 갖다 양념해서 써버리면 간이 속에 안 들어. 맛이 없어. 그 양념해서 재워갖고 24시간 이상 재워서 하면 속에 간도 들고 갈비도 부드럽고 연하고. 24시간 재운 갈비는 석쇠에 넣고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참숯 빨갛게 달궈주고 고기를 한 불에 굽지 않고 여러 불에 순서대로 뒤집고 또 뒤집는 것이 이 집의 비법. 뒤집고 이거 하시는 건데요? 그걸 모르지. 손님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뒤집고 구고 해야지. 영실에서 밥 먹고 교대에서 딱 입고 앉아서 구워놔. 아이고. 9시, 저녁 9시 되면 끝나. 역시 고기 굽는 베테랑들이 굽는 고기는 뭐가 다르고 다르고만. 한게 없어요. 특히 갈비뼈와 살을 적절히 익히는 것이 고기 굽는 그들만의 노하우. 세지 않은 불에 여러 번 구워야 참숯향이 배어 골고루 맛있게 익는다고 하는데.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익은 돼지갈비는 쉴 새 없이 손님상에 나가고 어느새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새통. 가만 있어봐. 나영 PD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오늘 미션은 고기 굽기야. 나 한참 찾았네. 저도요. 손목이 흘리네. 한참 찾았네. 정신 진짜 잘한다. 도대체 누가 누구요?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 나영 PD 완벽 적응. 듣던 대로 국민 일꾼 맞고만. 잠깐 앉아 계셔도 막 몇 달간 여기서 해본 사람 같고 일에 폼이 제대로 적혀갖고 일을 아주 너무 숙하게 잘하시네. 우리 나영 PD 고기 굽기에 떠오르는 샛별로 인정. 나영 PD가 정성스럽게 구운 고기들 접시에 담아내고 본격적으로 손님들 대접까지. 에따, 우리 나영 PD 오늘 제대로 서비스 들어가는구만. 고기는 뭐니 뭐니 해도 쌈을 싸먹어야지요. 상추 쌈은 기본. 이 집엔 아삭아삭 배추와 함께 먹는 것도 또 다른 별미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나? 네, 그것이 다 들어가요. 맛이 어땠어? 상추보다 이게 배추가 더 고소한 맛이 있고요. 궁합이 잘 맞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메뉴가 또 있으니 우리 냉면에다가 고기를 딱 싸갖고 먹으면 고기의 맛하고 일단 이 냉면의 맛하고 여기에 입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리리리리리 끝나는데요. 티전당에 뭐, 먹어보면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렇게 먹으면 탈탈탈탈 끝나버려요. 많이 더 들어가는구만. 잘라줘야 되잖아. 이 끊어야지. 어떻소? 돼지갈비와 냉면은 역시 환상의 짝꿍.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냉면 먹을 배는 따로 있다는 점. 정말 잘들 먹는다. 냉면 배, 볶음밥 배 따로. 신기하게 들어가. 고기도 맛있지만 이게 또 깨우나니까 또 사줄 때 먹어야지 안 사줄 때 먹어야지. 노경원 씨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시간을 기다렸다. 아, 오래 참았네 우리 나영 PD. 드디어 나영 PD의 시식 시간. 배추쌈에 고기 얹고 고추까지 넣으면 나영 PD표 배추쌈 완성. 먹는 거라면 어디서 빠지지 않는 나영 PD. 나 잘 먹는 거마에. 갈비는 역시 뜯어야지. 몇 개째요? 나영 PD가 대나무 향기 가득한 담양에서 찾은 소문난 맛. 담양의 명물 대나무 요리와 숯불 돼지갈비. 오늘 습격도 역시 대성공.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디로 가나요? 아, 또 이거 시켜봐야죠. 어디일까요? 짠! 어디예요? 청주. 짠! 그럼 다음 주는 충청북도 청주로 갑니다. 나영 PD가 청주에서 만나는 소문난 맛집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담양하면 의뢰 그냥 떡갈비가 가장 유명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통 용찜과 즉석에서 구워 나오는 돼지 숯불갈비까지 침 역시 많이 흘렸고요 오늘. 네. 다음 주에는 청주 가서 또 어떤 맛집을 그냥 사정없이 습격할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지는 시간인데요.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